영화로 갈까요? 오, 비트박스야. 저 밑에 한 명이 있어요. 아직 한 명이 안 탔어요. 푸시 푸시 야, 나 안 탔어. 나 좀 태워줘. 플래툰 만세. 아, 플래툰. 아, 플래툰입니다. 4위는 플래툰. 드디어 나왔죠. 플래툰 감독은 뜻이, 뜻이 뭔가요? 소대. 그렇죠. 아, 김PD는 또 카투사에 있었으니까. 중대는 컴퍼니. 그렇죠. 플래툰. 그리고 또 야구에서는 플래툰 하면은 한 포지션을 두 명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플래툰이라고 하죠. 네. 야구는 별로 관심 없고요. 감독은 올리버 스톤이고요. 아. 예, 우리 저번에 살바도르 할 때 얘기했죠. 예. 올리버 스톤이 출연도 했어요. 네. 아, 중간에 나오죠. 대대장으로 나와요. 까메오. 잠깐. 주인공 크리스는 찰리 신이 했고요. 네. 킹이라는 그 흑인 배우는 키스 데이비스. 네. 그다음에 라라고 하는 그 쇠모 박힌 지팡이 들고 다니는 프란세스코 퀸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네. 버니. 아, 문제적인 물 버니. 케빈 딜런. 맷 딜런 동생인가? 케빈 딜런. 약간 비슷하던데 외모가. 서전 오닐. 존 씨 맥긴리라는 배가 있고요. 네, 맥긴리. 주니어. 아, 흑인. 렉지 존슨이라는 배우가 있고요. 뺀질뺀질하네. 뺀질뺀질하고. 러너. 쟈니 데뷔 나오네. 아, 그렇죠. 쟈니 데뷔 나옵니다. 아주 젊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배우들이 쫙 있는데 수를 얘기하면서 해야 될 얘기일 것 같고. 예. 두 네. 주인공을 왜 말씀 안 하시나요? 아, 그렇죠. 중요한 두 주인공 있어요. 서전 반즈. 예. 반즈. 톰 베린저가 있고요. 네. 서전 엘리어스. 그쵸. 윌리엄 데포가 주연했군요. 그쵸. 엘리어스. 우리는 엘리어스라고 했는데. 라이어스. 엘라이어스라고 하죠. 엘라이어스인데. 엘리아스. 엘리아스가 더 편한가? 발음하니까? 일라이어스죠. 라이어스라고 하죠. 하여튼 뭐 엘리아스나 일라이어스나 다 똑같은. 자, 플래툰이 드디어 나왔는데 우리가 전에 지옥의 묵시록 할 때 베트남전 하나 더 있다고 했죠. 많은 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플래툰을 그렇죠. 남겨놨구나. 1981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았어요. 감독상, 편집상, 음향상. 1987년. 87년. 네.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전쟁 영화 네. 드물긴 하지. 디언터. 그러니까 베트남전을 다룬 두 개의 거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70년대. 그렇죠? 하나는 디언터. 하나는 지옥의 묵시록. 이 두 개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다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했어요. 나름. 그렇죠? 뭐 미국 만세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올리버 스톤은 직접 월남전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리고 참전했던 이 플래툰에 대한 기획을 70년대 초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민나잇 엑스프레스 그 대본도 썼고 살바도르로 히트를 친 거야. 그래서 힘을 얻어서 플래툰을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래서 올리버 스톤의 월남전 3부작이라고 하죠. 보통 트릴로지. 그렇죠. 예, 그래서 플래툰. 플래툰을 시작으로 해서 7월 4일생? 예, 7월 4일생이 나왔죠. 톰 크루즈가 상의 용사로 나왔던. 그다음에 헤븐 앤 어스? 하늘과 땅이라는 작품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 세 개의 영화가 올리버 스톤의 월남전 3부작 트릴로지. 예, 트릴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부터 쭉 얘기하지만 뭔가 이 영화에서는 트릴로지가 딱 되면 뭔가 완성되는 다, 느낌? 3일째 다 이루었노라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그 세 개의 영화 중에서도 단연 뭐 7월 4일생도 꽤 그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이 플래툰이 어떻게 보면은 지옥의 묵시록 몇 년 지나고 그냥 나온 영화인데 되게 잘 만들었잖아. 이 잘 만들었죠. 필름 때깔이랑 이런 게 예. 게임이 안 돼요. 지옥의 묵시록이랑 똑같이 필리핀에서 찍었는데도 달라. 그리고 녹음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 음향이나. 그래서 뭐 사운드 이런 상도 받았죠. 네. 오스카에서. 음향 효과상.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아까 양대 산맥 그 영화에서 지옥의 묵시록 그 계보를 잇는 거야. 왜냐면 마틴 신 그치. 아들이 부자가. 아들을 주인공으로 썼단 말이야. 그쵸. 똑같이 나레이션을 처음에 막. 그렇죠. 뭐 찰리 신이 근데 지옥의 묵시록에 뭐 아역으로 출연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맥을 이으면서 훨씬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올리버 스톤답게 베트남전을 그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야 우리가 딴 나라 가가지고 저런 짓을 했구나 드디어 깨달을 수 있던 거죠.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이 영화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오스카에서
이 영화한테 작품상을 준 것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거기에 보수주의자들이 저런 영화한테 무슨 오스카 작품상을 주냐 막 말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90년대 때 JFK가 못 받았죠. 작품상을 그때 워낙 JFK는 워낙 말이 많은 이 플래툰으로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올리브스톤도 이제는 약간 이제 늙어서 뭐 전에 올리브스톤 얘기는 살바도르 편을 들어주시면 좀 생각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살바도르 에피 뭐에서 했었죠 에피소드? 저널리즘 영화. 사실은 올리브스톤의 영화는 94년에 내추럴 본 킬러까지로 생각하잖아. 나는 거기서 끝났어. 내추럴 본 킬러. 근데 나는 좀 다른 부분이 좀 보여. 95년에 닉슨이라는 작품도 있고 97년 유턴 99년에 애니 기븐 썬데이라는 축구 영화도 있고 네, 그런 썬데이. 영화들이 내가 갖고 있던 올리버 스톤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내추럴 본 킬러부터 그래? 쭉 깨져가지고 애니 기븐 썬데이도요? 아니 근데 애니 기븐 썬데이 뭐 그런 영화 잘 만드는 감독이 만들면 되는데 굳이 내가 올리버 스톤은 너무 뭐랄까 어렸을 때 아니, 급이 다른?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감독이거든. 근데 왜냐면 내가 민나잇 엑스프레스랑 살바도르, 뭐 플래툰, 그다음에 뭐 JFK까지 보고서 아, 이게 최고의 감독이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그러면 나는 당연히 올리버 스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뒤로 그런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냥 스텝이 이렇게 꼬이고 이 사람이 좀 그런 어떤 비판 의식이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이 사람도 기득권 안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 그 이후에 좀 보고 싶은 영화들이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발견한 건데 피델 카스트로의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W도 네, 있어. 네. 조지 W 부시를 다룬 영화도 있고 월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이라는 월스트리트를 까는 영화도 있고 예, 예. 그 뭐 좀 있어요. 예, 다 봤어요. 저는 월스트리트 뭐 이제는 좋아하니까. 싫다 그러면서도 다 보죠 나오면. W는 조지 부시를 아주 그 뭐랄까 시니컬하게 깠죠. 그 조시 브롤린이 이제 부시 역은 꽤 비슷해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10편짜리 2차 대전 그 다큐가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잘 만들어 올리버 스톤이 그 나레이션까지 했어요 스톤이. 근데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2차 대전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우리가 지금 사실 2차 대전 영화 뭐 앞으로도 할 거고 도어편 했지만 뭐 그 전쟁을 그냥 쭉 관통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뭐 한 페이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건데 그 다큐를 보시면 그래서 그때 왜 내가 뭐 자막을 만드는 말에 뭐 이런 얘기했었잖아. 그때 자막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지금쯤 자막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그걸 보시면 2차 대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알파벳 A부터 Z까지 쫙.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이 소대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 여기 미국 군대에 있었던 PD가. 뭐냐면 네 개의 군대로 이루어지는 게 소대야. 네 개 군대는 보통 한 군대가 8명에서 12명까지 이렇게 이동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보통 40명 정도로 이루어진 게 소대. 그렇죠. 그 소대가 세 개가 모이면 중대가 되고 중대가 세 개가 모이면 연대가 되고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플라톤은 뭔가요? 아니, 소대. 대대가 소대? 있죠, 대대. 대대 다음에 대대가 세 개 모이면 또 연대가 되고 그렇죠. 그러죠. 그러면은 군대는 스쿼드야? 스쿼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명의 중사가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반즈, 일리어스, 그리고 오닐, 워렌. 이 네 명이 말하자면 분대장인 거야. 이 분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형성되는 이 부류가 어떤 분대장을 하고 노리나에 따라서 인간 부류가 이렇게 살짝 정해져요. 그렇겠네요. 가장 미니멈 단위구나. 중사는 서전트라고 하죠. 서전. 스텝 서전은 이제 중사. 그다음에 서전은 병장. 그렇죠. 그런데 다 서전트라고 하고 그냥 사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체계가 있냐면 인리스트라고 해서 밑에 그냥 일반 병이 있고요. 직업병으로 넘어가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징병이 아니고 다 직업병. 직업병이긴 하지만 중간 관리자급으로 올라가는 병이 결국 병장 이상급인 거죠. 서전이 되면 분대장 정도 되는 거죠. 그 카투사에서는 분대장 하면 옷에 뭐가 씌워져요? 견장이나 뭐가 달라요? 분대장. 사실 분대장이라고 해도 걔네들은 특별하게 무슨 표식을 달 주진 않아. 아, 그래요? 그냥 분대장인 거지. 그래요? 그 외부에서 봤을 땐 분대장인지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언 일병 하면은 그 프라이빗 라이언이잖아. 그러니까 프라이빗이 1등병, 2등병 이런 게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프라이빗 있고. 하여튼 프라이빗 있고 그 위에 코퍼럴인가? 코퍼럴 상병? 상병인데 그 조금 이상한 건데 스페셜리스트라는 게 하나 더 있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급. 근데 계급이 딱, 좀 복잡하긴 한데. 딱대기는 프라이빗, 그다음 코프라, 그다음 사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나 봐요. 우리는 일병, 이병 뭐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분대장이 되는 게 결국 서전을 달아야 분대장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표식은 없고 그냥 병장 이상이 되는 거죠. 뭐 군대에게는 좀 이상한데 서전이 보통 카투사들은 진급이 되게 빠르잖아. 근데 미국 병사들은 보통 3년, 4년 이렇게 복무를 해야 그나마 서전이 되거든. 그러니까 군 경험이 오래되니까 서전으로서 대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짬밥 대우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병사들은 조금 일찍 병장을 다니까 굉장히 무시를 많이 당하는 경우 있죠. 그리고 분대장 하면 약간 별거 아닌 것처럼 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분대장이 굉장히 실력이 막강해요. 왜냐하면 이 소대장은 여기서 나오지만 보통 소대장은 이제 막 임관한 장교들이 오는 거지. 그 짬밥이 별로 어려. 우리 군대도 비슷하잖아. 별로 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장교가 군 경험이 별로 없는 거를 분대장들이 커버해 주는 거야. 이런 체계로 돼 있어. 우리 병사도 좀 비슷하고. 여기서 이 병장이 장교 굉장히 무시하잖아. 반스가 나중에 막 때리잖아. 예, 그 풋내기 장교 이제. 우리도 뭐 거죠? 병장들이 소위들 뭐 그렇게 무시하고 갈구고 막 그런다며. 근데 여기서처럼 전혀 이거는 하극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전쟁이니까 네, 뭐 그렇겠죠.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거기도 비슷한가 봐.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니야. 그 상황은 되게 심각한 거야. 왜냐하면. 그 상황을 좀 얘기하면 포격 지원을 하는데 지금 지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정확한 좌표를 읽어줄 사람이 소대장이잖아. 네, 그렇죠. 소대장이 좌표를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포탄이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상황이야. 그렇죠. 얼마나 빡쳐 솔직히 아니, 말하면 빡치는데 빡쳐도 반말로 하고 머리를 이렇게 치진 못한다고요. 아니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그 정도로 있겠네? 되는 거야. 왜냐하면 반스는 현장이니까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이 플래툰의 얘기는 여기에 나오는 방금 얘기한 그 사전트 중사인가요? 뭐 상사인가요? 하여튼 이 서전트 두 명, 일라이어스랑 말하자면 짬밥이 높은 두 명의 중사죠. 일라이어스와 반스 이게 두 개 약간 선과 악의 약간 대립적인 두 라이벌로 나와. 반스가 톰 베린저예요. 그리고 일라이어스가 윌리엄 데포. 윌리엄 데포인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윌리엄 데포가 사실 악역을 훨씬 더 많이 했고 이 이후로도 생긴 게 더 좀 이렇게 매부리코에. 스파이더맨에서도 그렇지. 분놈이고 악역을 많이 했죠. 그리고 톰 베린저는 항상 주인공이었거든. 예. 잘생겼고 그런데 톰 베린저가 물론 여기 이제 메이크업 이렇게 얼굴 그렇죠. 얼굴을 흉터 메이크업을 했죠. 그런데 톰 베린저가 나쁜 놈으로 나오고 일라이어스가 좋은 사람으로 나오잖아. 그거가 올리버 스톤이 처음부터 약간 트위스트를 한 것 같아. 캐스팅서부터 일부러 전쟁터에서는 뭐 생긴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인간의 본성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어떤 대립구도를 하면서 영화가 찰리 슈는 관찰자 처음에 이제 신병으로 와가지고 막 정신없죠. 뭐. 정신없고 네. 막 계속 뭐 진드기한테 물리고 막 그렇죠. 정신없어. 이 찰리 슈는 첫 그 멘트를 그거를 편지글이죠 사실. 편지글을 제가 써왔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계속 편지를 보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 갔을 때 느낌을 지옥은 이유가 안 통하는 곳이란 말이 있죠. 이곳이 바로 그 지옥 같습니다. 온 지 일주일도 안 돼 진저리가 납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배트공이 코앞에 있어도 모를 겁니다. 너무 피곤해요.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참호하고 있었어. 참호에다가 이렇게 뭐 만들면서 근데 짬밥 높은 애들은 다 널널하게 놀고 있는데 빨리 안 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빡친 거지. 죽고 싶다면 빨리 죽고 싶대.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이 플래툰은 우리가 지옥의 목소리는 69년 얘기였죠. 이건 67년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터지고 뭐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한참이라고 봐요. 한참. 한참. 그러니까 한참인가요? 네. 막 전투가 막 벌어지고 이제 미군이 밀리는 그런 우리가 왜 밀리지? 이러면서 밀리는 상황이 되는 그때예요. 근데 이제 찰리 신이 이 플래툰에 떨어져서 이 두 중사를 관찰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영화에 뭐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그걸 보여주죠. 베트남전 한복판을.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에 그렇죠? 들어가서 베트콩을 찾아내고 이 미군이 벌이는 짓들이 있어. 근데 그게 올리버 스톤이 아주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거를 그대로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론 불 지르는 건 명령이지만 거기 막 양민을 쏴 죽이고 하죠. 그쵸. 반스 중사 톰 베린저가 쏴 죽여요. 그래서 이제 일라이어스가 그걸 보고 군법에 이제, 그걸 이제 보고해서 저 나쁜 놈 뭐 이러면서 군법 해부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중사 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전투 씬에서
막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정찰을 나가서 참호 같은 걸 발견하고 그 안에서 정보 같은 걸 빼내다가 폭탄 터지고 부위트랩이죠.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치고 죽는 거를 보는 거야 이 그렇죠. 병사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 한 명이 없어져. 네. 쑥 사라졌는데 저 우리 운터강에서 본 것처럼 매달아 놓은 거야 시체를. 네. 그렇죠. 적개심이 일러 오를 대로 네. 일러 오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그렇죠. 분노가 뭐.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군대에 있어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느끼지만 왜 싸우냐고 그러면 내가 진짜 총을 쏘는 이유를 묻는다면 별 이유 없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하니까. 또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고 나도 살아야겠고 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적개심이 확 생기는 거야. 이게 감정에 뭐 어떤 방향이 없어요. 그리고 마을을 들어갔는데 마을이 사실은 배트공 마을인 거야. 그렇죠. 무기도 막 나오고 예. 숨어 있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렇죠. 한 명 도망가는데 그 반지가 총으로 쏘고 심지어는 그 작은 마을처럼 보이는 곳에서 곡식이 쌀이 나오는데 한 연대를 먹일 만한 식량이 나오는 거죠. 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놔버리는 거야. 테일러 놔버리잖아. 그렇죠. 어? 테일러가 심지어 외발이 장애인을 막 진짜 위협하고 거기서 진짜 나쁜 놈이지만 버니가 결국은 나쁜 네, 짓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겪고 있는 거에 테일러도 동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지가 극단으로 확 가버리는 거지. 네. 쏴버리죠. 어, 이유 없이 그것도 막 시끄럽게 한다고 총을 쏘고 사람 죽이고 물어보잖아요. 저 아줌마 지금 뭐라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그랬더니 왜 우리 돼지를 쏴 죽였냐 이런다. 네. 우리가 먹고 살려면 돼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돼지 쏴 죽었냐. 마치 돼지를 죽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죠. 예. 돼지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죠. 예. 실제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인 그리 한국 부대들도 그런 짓을 많이 했대. 그렇지. 이건 누구나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버 스톤이 이 분위기나 이 상황을 연출하면서 그 바탕을 잘 깔았어. 이유 없이 한 짓이 아니거든. 자기 동료가 그걸 죽었고 거기에 매달려 있고 눈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배트공 마을이라고 아주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반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촌장의 딸을 갖다가 조건총을 위협하잖아. 그런데 예. 나는 아직도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면서도 이 장면은 어쩔 수 없는 게 그 딸이 우는 소리야. 막 들으면 막 정말 어딘가 막 뭔가 막 이렇게 예. 송곳으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나면서 그 장면들이 이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쁜 짓을 또 하죠. 예. 그 마을의 어린 여자애들을 강간을 막 하죠. 그걸 그렇죠. 보고 찰리 슈인이 드디어 빡이 도는 예. 거야.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찰리 슈인이 여기에서는 아주 처음엔 중립적으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이 전쟁의 어떤 이 짐승 같은 면들을 많이 보고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얘는 양심을 지키려고 하죠. 하지만 이미 여기서는 우리 전 시간에 김PD가 당나라 군대 얘기했지만 얘는 당나라잖아. 그 맨날 마리화나 피고 있고. 아, 뭐 마약 파티, 마약 파티예요, 파티. 그거. 거기 이 동남아 쪽 그쪽 또 이 마리화나가 그렇죠. 굉장히 세고. 뭐 길거리에서 양귀비 그냥 막 무럭무럭 자라는 곳이니까.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들 폈대. 근데 이거 참 그 트위스트예요. 어떻게 보면. 일라이어스가 마약을 그렇게 하잖아. 그 일라이어스 무리거든. 오히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개념으로 따져본다면 배치가 반스가 마약에 취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뭔가에 취해서 뭔가 스톤 된다고 그러죠. 이 마리화나를 피고 나서는 그 돌 덩어리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마약에 취해서 그럼 그러니까 마약에 취해서 나쁜 짓을 할 것처럼 느껴지잖아. 그건 그런가요? 뭐 그런 건데 일라이어스가 마리화나가 어떤 작용을 하냐 이런 거 놓기 전에 사실은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들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근데 이것도 취한 데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부류로 모여 있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 가해자의 이야기거든. 가해자가 받은 상처들에 대한 이야기로 난 정의하고 싶은데 그 가해자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정당성을 계속 찾아가는 측면인가 하면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그러면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인간성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남아있는 일라이어스는 그거에 남아있는 쪽인 거지. 그래서 찰리 신이 사실은 그 마을에서도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이유가 그 전까지는 몰라. 일라이어스가 반지한테 달려들어서 너이 새끼 나쁜 짓 하고 막 싸우는 장면에서 돌아오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신이 나오죠. 중간에 일라이어스가 헬리콥터가 가는데
거기 그 수많은 베트콩한테 쫓기면서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드는 그 유명한 그렇죠. 시인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주 영화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갈 예. 그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윌리엄 데포가 이렇게 하면서 다 죽은 줄로 알았던 그렇죠. 그런데 그 신을 이제 하고서 마지막 전투를 치르죠. 그 뒤에 이미 이제 찰리 신은 각성이 된 상황이죠. 엘리아스가 죽는 거 보고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전투 베트콩들과 이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영화는 이제 끝나는데요. 플래툰이 중간에 그 마을 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충격적인 영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사실은 왜냐면은 양민을 그렇게 건드렸잖아요. 물론 지옥의 묵시록에 대해서도 중간에 그 양민이 탄 보트를 만났는데 그거 다 싸죽인 거 이런 거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처럼 리얼하게 얘네들이 다 죽여버립시다 막 이러잖아요. 옆에 그렇죠. 옆에 있는 애들이 응? 그 아까 얘기한 그런 복수심일 수 있죠. 그 저 할머니가 어? 베트콩 대장일 수도 있어 막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 뚜잇뚜잇 막 그러잖아. 네. 다 쏴죽이자고. 그게 이미 짐승 마음속에 있는 짐승이 튀어나온 거라고. 그렇죠. 그 씬을 아 이거 참 잘 만들었어요. 그 씬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면서 마을로 가는 과정, 마을로 들어가는 것부터 마을 나올 때까지 불 지르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냥 마냥 아무 그거 없이 같이 그 상황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참 불편하면서 이게 굉장히 막 일촉즉발 그리고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 분위기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진짜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진짜 그렇죠. 저 사람 죽을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러지 마 막 그런데 네. 거기서 그 참 잘 찍은 장면이기도 하고 중간에 그 다리 하나 없는 베트남 베트남 사람을 그렇게 희롱하면서 네. 그렇게 어머니가 그게 있는데 옆에서 그 정말 인륜을 저버리는 그런 이게 전쟁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죠. 아, 그 참 그것도 엄마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그렇게 해를 입는데 어떻게 해를 입는지 정확히 안 보여주는데 대사가 나오잖아요. 이 병사가 대사를 버니가 그렇지. 예. 아 뭐 내가 흘러나오는 거 뭐 이런 식이 하는데 저는 그 다음에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총에 맞았나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엄마가 완전히 이게 죽기 직전에 그런 넋이 나간 그래서 와 이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저건 저대로 저건 그냥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거기에 버니라는 이 인간상이 참 여기서 악인 중에 나는 반즈보다 더 악인은 버니인 거거든. 그래, 사이코패스인데. 그 아니 그때 월남전에는 그 지원해서 간 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하층민 백인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하거나. 교육을 많이 못 받았거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갔거든. 이 사람들이 험한 거지. 좀 그렇지 험하죠. 사람들이 험해. 그래서 테일러가 그 말을 해. 여기는 어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명의 출신들이 많다. 그런데 내가 왜 버니를 왜 얘기하고 싶냐면 이건 내 경험이기도 해. 버니가 이제 매틀런 동생. 매틀런 동생. 실제로 미군에 이런 사람이 많아. 어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뭐냐면 군대는 결국 누가 이런 짓을 잘하느냐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만 버니는 어떤 식이냐면 이 블로그도 실업 뭐 이런 거지. 뭐냐면 왜 군대 가냐 그러면 나 이런 날려버리고 막 폭파시키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거의 가치관이 그렇죠. 전혀 다른 곳에 있거든. 그래서 인명 경시하는 말, 인종을 차별하는 말 거리낌이 없어 그냥. 군대 안에서 미군 안에서도 뭐 월남전 이후에도 정말로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종 차별하거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걸 계속 규제하는데 그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범죄를 엄청나 중죄 말고 예를 들어서 절도나 폭행이나 강도나 이런 거 저지른 애들을 잡아서 군대 갈래? 감방에 3년 갈래? 아니면 군대 갈래? 그럼 다 군대 가지. 월급 주고. 그런 그 병사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베트남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많아요.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어떤 걸 봤냐면 가자마자 나도 테일러처럼 완전 이등병인 거지. 바짝 얼어 있는데 거기에 큰 덩치 큰 미군이 있다고 와서 자기 우통을 탁 벗어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구멍 나 있는 상처를 딱 보여준다. 상처 짜고 이거는 내가 뉴욕에서 누구랑 싸울 때 총 맞은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그 듣는 순간에 나는 겁이 확 나는 거죠. 약간 리세레폰이 생각이 나네요. 뭔가 그러다 뒤엉킨 건 아니지. 그럴 수도 있어. 서로 상처 자랑하다가 그럼 아니죠. 나는 상처가 없었잖아. 형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며 막 이렇게. 어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해피엔딩이지. 아 그렇구나. 이건 위험해. 예, 아무튼 뭐 그 플래툰은 뭐 전쟁 영화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그렇게 얘기되어지곤 하고 그 뭐 베트남전 영화 수없이 많죠. 근데 이 플래툰 이후로 베트남전의 이제 양상이 또 바뀌었죠. 아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개 양대 산맥 디어헌터와 지옥의 묵시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넘어서는 그런 작품을 만든 거 올버스톤이. 그래서 그 베트남전의 어떤 교과서라고 얘기되지기도 하죠. 참 잘 찍었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이 필리핀에서 찍었는데 때깔 좋게 잘 뺀 거야. 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 음악이 현을 위한 아다죠. 예, 현을 위한 아다죠. 그 사무엘 바버의 그 끊임없이 깔리죠. 지금 이 음악이죠.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처연하고 아주 느린 아다조가 느리다는 뜻이죠. 그런 음악인데 사무엘 바버도 이제 미국 작곡가죠. 미국 음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게 중간중간 계속 나와. 근데 이거가 나올 때마다 이 살벌한 전쟁의 이 그 쌩얼. 이거가 그대로 이 음악에 녹아들면서 마음에 와서 확 박혀. 이건 뭐냐면 그 절망을 조장하는 음악 같아. 나는 그 계속 느끼는 게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계속 갖게 하는. 그쵸. 영화 처음 끝 뭐 중간에 계속 나와요. 바버의 아다지오가 또 뭐 중간에 뭐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뭐 마리화나 피면서 나오는 그런 뭐 락앤롤 음악도 있고 뭐 제퍼슨 에어플레인도 나오고 중간에 난 그 씬이 참 좋아. 얘네들이 그 스모키 로빈슨의 Tracks of My Tears라는 노래 있어요. 찍을 거예요? 요거를 막 따라 부르면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이 영화 소개할 때 나왔었죠. 그게 이제 얘네들이 막 그나마 밤에 땅굴에서 이 노래를 막 따라 부르면서 노는 장면이야. 흑인 백인들 다 섞여가지고. 그렇죠. 그 일라이어스가 중심에 있죠. 모두가 일라이어스를 좋아해. 그래서 얘는 되게 전투도 잘하지만 되게 통화를 사랑하는 뭐라 해야 되나? 전우들끼리 이런 침묵 대장이 되는 거야. 그렇죠. 리더십도 있고 적절한 선함도 있고. 윌리엄 데포가 이렇게 정의의 편에서 멋있게 나왔던 영화 있을까 싶어요. 수없이 많은 영화를 찍었지만 윌리엄 데포가 대부분 좀 강한 뭐 이런 거였었는데. 군대에게 자꾸 대입해서 좀 그렇긴 한데 실제로 중사나 이런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 자기 병사들을 챙기거나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꾸 군법만 강조하고 막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있거든. 약간 두 부류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럼 우리 적병에서 조조와 유비 네, 뭐 덕과 덕장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반지가 살아남듯이 군대 내에서는 그런 사람이 승진하거든. 상과 이주니까 이것도 반지가 살아남나요? 반지가 뭐 중간까지는 살아남지. 뭐 하여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버스톤이 이거를 70년대 초에 그때부터 구상을 해서 써서 재밌는 거는 이거를 짐 모리슨 있죠? 도어스의 보컬. 짐 모리슨한테 대본을 보냈어. 왜요? 주인공 하자고. 아 진짜로요? 진짜로요? 올버스톤이 이 사람 럭너를 좋아하고 도어스를 좋아했어. 그래서 짐 모리슨한테 보냈는데 짐 모리슨이 이거 받자마자 죽었지. 그때 이제 약을 많이 해서 오버도스로 OD로 죽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매니저가 대본을 되돌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간 나중에 올리버 스톤이 또 도어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말킬머가 짐 모리슨으로 나오는 그 도어스라는 영화 있어요. 맥라이언 나오는 그 도어스 얘기를 쭉 다룬 그런 락앤롤 뭐 그건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말킬머가 그렇죠. 말킬머가 짐 모리슨으로 나왔죠. 하여튼 그랬던 과거가 있어요. 그런데 올버 스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짐 모리슨이 죽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트리뷰트에 대한 그런. 근데 우리 그 지옥의 묵시록 나왔던 음악이 도어스의 The End였죠. 또 뭐 저런 것도 있어요. 제임스 우즈 있죠. 살바도르 주인공. 제임스. 사실 제임스 우즈를 생각했대요. 올버 스톤은 캐스팅을 중사 중에 한 명으로 그 제임스 우즈를 캐스팅을 했는데 제임스 우즈가 뭐라 그랬냐면 난 다시는 올리버 스톤과 정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살바도르에서 너무 고생했나 봐. 그래서 다시는
스톤 감독님이랑은 다시는 정글엔 들어가기 싫다고 그래서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임스 우드가 그래서 거절하고 이제 윌리엄 데포나 톰 베린저가 했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올리버 스톤이 캐스팅도 절묘하게 하고 포레스트 위테커도 나오죠 여기. 포레스트 위테커는 뭐 감독도 하고 뭐 훌륭한 이디아민 역을 해가지고 킹 오브 스코틀랜드로 그걸로 막 오스카도 받고 했죠. 또 아까 얘기했던 조니 데비 나오죠. 예. 조니 데비 이때는 무명해. 그렇죠. 통역으로 나와. 그 마을에서는 통역하더라. 그 첫 장면 이렇게 아까 그 막 마리화나 피는 장면 보면 기타 메고 있는 애, 기타 들고 있는 애가 조니 데비예요. 그래도 좀 배역이 좀 있어서. 그래도 나중에 큰 자막으로 뜨잖아요 이름이. 한 서너 번째 나오죠. 이렇게 여러 명씩 묶어서 나오는. 그래서 조니 데비는 사실 이 영화에서 좀 이제 주목을 조금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저걸로 이제 확 튀어나왔죠. 뭐죠? 팀 버튼의 가위손 뭐 이런 걸로. 그쵸. 그래서 그런 배우들을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까메오도 올리버 스톤이 중간에 연기 잘하는 것 같아? 좀 너무 잠깐 나오는 거니까 조마조마해. 저기 뭐야 CP라고 그러지 그 지휘본부에서 폭탄 맞아 죽는 맞아 죽나? 하여튼 뭐 거기서 이렇게 부정 같은 거 하고 명령 같은 거 내리는데 좀 불안불안해. 그것도 뭐 코폴라에 대한 뭐 약간 오마주인 것 같아요. 코폴라도 조경 씨에서 까메오 했듯이 자기는 이제 뭐 그런 재밌는 디테일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플래톤을 보고 나면 좀 찝찝하면서 네 그렇죠. 찝찝해.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죽고 죽이고 도대체 뭘 위해서? 그거를 그 대답을 일라이어스 윌리엄 데포 입으로 해주잖아. 중간 영화 중간에 보면. 둘이 이렇게 밤하늘 별들을 보면 아주 약간 좀 릴렉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찰리 슌이랑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뭐 당위성 뭐 이런 거 얘기를 해. 일라이어스가 그러잖아. 내가 1965년도에는 알았다.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모르겠다. 있다 보니까. 지금 모르겠다. 뭘 위해 싸우는지. 그쵸. 하늘의 별 보면서 한 얘기.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야.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이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러 온 거가 됐는데 아닌 거거든. 지네가 막 죽이고 있거든. 그렇죠. 그 역으로는 전투를 하지만 제일 많이 맞닥뜨려지는 게 결국 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가해자의 상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 세력 다툼 그걸 경험하는 거지. 전쟁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의 싸움이라고 맞으면 규정을 짓잖아. 우리끼리 싸웠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게 해주는 어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주는 얘기,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그 이전까지는 그대로 다 믿었어요. 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들까지도 다 있는 대로 믿었다고. 그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늘어 믿었던 것들. 아 우리 한국의 그러니까 실상에 내가, 대한 형님. 내가 그러니까 뭔가의 의심이 없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영화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각 게 되는 의심 때문에 뭔가가 자꾸 확장됐던 거야.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의 시작이 이 영화였어요. 뭔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그때죠. 그래서 사실은 각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 우리한테. 나는 영화 한 편으로서 각성한 것 같아. 이 푸툰이라는 영화로. 그럴 수 있겠군요. 그때 개봉했을 때 그 마리와나 하고 이런 장면들을 많이 잘랐던 것 같아. 그때 많이 잘라내고 좀 짧았던 것 같아 영화가 한 시간 한 3-40분. 뭐 근데 나중에 근데 이 플래툰 끝나고 이 찰리 신이랑 반스 중사랑 이 둘은 같이 몇 년 있다가 메이저 리그. 그쵸. 야구 영화. 그쵸. 둘이서 너무 너무 친한 사이로 네. 한 명은 포수 한 명은 투수로 나오죠. 그래서. 그게 참 웃겨 그게. 우리 근데 그 메이저리그 보면 또 거기에 또 몰입하잖아. 그게 그럼요. 플래툰 생각 안 나지? 전혀 안 나는데. 그런 아이러니가 또 있네요 또. 전혀 안 났어요. 텀버렌저가 흉터 없이 3년 뒤야 괜찮은, 3년 뒤 괜찮은 얼굴이잖아. 근데 그쵸, 흉터 그, 때문에 그 흉터 때문에 이상해. 아, 그건 메이크업을 그, 촬영할 때마다 3시간씩 했대. 메이크업 3시간 3시간을 하고 나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베린저가 이거 내일까지 그냥 놔두면 안 되냐고 안 지우고 맨날 그랬다고 그러고 참 이 영화 또 역시 아, 그 오시아가 얘기했죠 당나라의 얘기죠 어떤 정도냐면 적들이 막 쫓아 들어와서 거의 이제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이 중대장이잖아 중대장이 하는 말이 그냥 우리 머리 위에다가 쏴
폭탄 그냥 우리 머리로 떨어뜨려.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살아남더라. 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간에 결국 반즈가 이 알리스를 갖다가 찰리신을 갖다가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그 폭탄 때문에 또 이렇게 막 이번에 사실은 좀 다시 보면서 이 이벤트를 막 적어 보면서 쭉 보니까 적으면서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 이 이벤트들이 쭉 연결되니까. 아우 참혹해. 어때 다시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건 지금 거의 네 번째 다시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봤네. 어 근데 영화가 한번 보고 나면 이 주제가 아주 명확해서 엘리엇 반즈의 이야기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신경 쓰이고 또 볼 때 또 보이고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이번에 말하자면 이제 정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쭉 적어 보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플래투는 재밌는 게 다시 봐도 그렇게 옛날 영화 같지 않아. 이게 다시 86년이잖아요. 꽤 오래된 영화예요. 아주 예. 오래된 영화고 우리가 지금 80년대 영화들 이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 치고는 아주 그 세련되고 지금 뭐 이번에 나온 영화라고 해도 다들 뭐 지금 봐도 전혀 네. 하나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공포탄을 놓고 쏘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와. 총알이 다 공포탄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저기하긴 한데 어차피 뭐 영화니까 그리고 넘어갈 수는 있죠. 그렇죠. 뭐 중간에 그 엘라이어스 그 유명한 만세 씨는 뭐 패러디도 많이 했죠. 네. 벤 스틸러가 막 패러디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영화도. 어 아무튼 플래툰 베트남전 다른 거 다 안 보더라도 아까 얘기한 디어헌터 우리 디어헌터랑 지옥의 용신은 이제 이미 했고 네. 플래툰까지 했나요? 그러네요. 뭐 월남전 영화들 또 뭐 한다면은. 어 월남전 직접 그 월남전이 나오는 건 아니고 월남전 이후에 포스트 월남전 아까 이제 7월 4일생 올버스톤에 그것도 있고 월남전으로 이제 이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스탠리 쿠브릭이 만든 풀메탈 자켓 예, 풀메탈 자켓이라는 영화 있어요. 풀메탈 자켓 그건 이제 훈련소의 그런 그 풀메탈 자켓이 조금 어떤 건지 잘 총알이 보통은 옛날에 쓰던 것이 다 납탄환이라서 앞에가 거의 주석이나 납이거든. 풀메탈 자켓이 뭐냐면 그 총알 앞부분을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동이나 구리나 이런 걸로 씌운 거야. 그걸 풀메탈 자켓으로 부르거든. 그래서 그 총알을 의미하는 게 풀메탈 자켓이에요. 예, 그렇군요. 디테일. 디테일 있어. 그 다음에 버디라는 영화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월남전을 겪고 나서 정신적으로 멘탈의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월남전 참전 용사 얘기를 그린 택시 드라이버도 그쪽 아닌가? 그렇죠. 택시 드라이버도 버디처럼 근데 이제 택시 드라이버는 이제 좀 지나고 나서 얘기죠. 월남전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얘도 로버트 드니로가 월남전을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걸 겪는 거죠. 그런 월남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또 쭉 꿰서 보시면 또 아주 흥미롭고 예. 서로 또 이렇게 연결도 되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아예 뭐 다른 것 떠나서 아카데미 작품상 받았는데 봐야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런데 옛날에 보셨던 분들은 지금 나오는 DVD나 코멘터리 이런 걸로 보시면 어? 옛날에 저런 장면이 있었나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개봉했을 때 80년대만 하더라도 이 온전한 영화를 안 틀어줬었어. 막 다 잘라버렸지. 아니 그 나라에서도 자르고 극장에서도 자르고 시간 때문에 한 시간 반에 맞춰 이렇게 된 거야. 그 플래툰 두 시간이거든요. 두 시간 꽉인데. 심지어 터미네이터 잘랐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보는 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래툰 뭐 좀 중간에 힘든 장면도 나오지만 꾹 참고 보세요. 이게 우리가 전쟁의 어떤 정말 맨 얼굴을 볼 수 있는. 오늘 네 개의 영화를 보면서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한 주제는. 전쟁을 누가 일으키냐 혹은 주도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약 정말로 내가 이 상황 중에 하나라면 내가 찰리 신이라면? 찰리 신 혹은 뭐 폴 혹은 뭐 새벽의 7인의 누구라면 다 적합한 거죠. 어떤 상황으로 내가 다 그 상황을 맡게 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그 처박혀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양상을 오늘 네 가지를 봤잖아요. 글쎄요, 나는 제일 공감 가는 거를 얘기를 하라면 역시 태극기 휘날리며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물론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잖아. 그래서 태극기 휘날리며가 뭐 영화적으로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차치하고 그 한국 전쟁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얘기라서 굉장히 공감. 나는 국제시장 그 영화도 보면서
그 이산가족 그 씬에서 안 울 수가 없더라고. 그렇죠. 난 그 영화 뭐 너무 클리셰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걸 천만씩이나 봐 막 이러면서 보다가도 그 장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게 우리 얘기라서 그런 거거든. 나도 어렸을 때 꼬마 때 엄마가 이산가족 TV로 보는 거 보면서 엄마가 막 울길래 아니 엄마 왜 울어 저기 왜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그 국제시장 보면서 하염없이 우는 나를 발견했어. 그러니까요. 그 장면에서 네,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더라고. 특히 스튜디오 안에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그냥 그 영화 그냥 연기하고 있는데도 그게 막 그때 당시 실제 TV 장면이랑 막 오버를 떼면서 막 그걸 나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사진 보니까 거기서 사진 찍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TV에서 앞에서? 네, 영화를 보니까 아, 진짜 이랬나 싶은 거죠. 거기 그 여동생 역을 너무 진짜 같은 사람을 했어 또. 그 진짜 아니야? 하여튼 그런 것처럼 뭐 베트남전 뭐 세계대전 뭐 다 있지만 이 동란 한국전쟁 6.25 이거에 제일 나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2000년대에 나왔던 6.25 관련 영화들은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이는? 저는 그냥 다른 배역을 혹시나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군대도 다녀왔지만 전 딱 태극기 날림의 공영진 그 모습으로 저는 군 생활을 했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그럴 것 같다. 끝은 그렇게 되지 말아요. 예, 아, 끝은 그렇게 안 되죠. 예, 나도 약간 지득이 생각나더라고 공영진 보면서. 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난 이미 청춘을 군대를 다시 가거나 물론 징집 대상이긴 하겠죠 전쟁 나면. 그런데 찰리신이 겪었던 그 세상을 다시 겪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진태의 그 모습을 또 겪을 것 같진 않아. 다만 내가 고민되는 거는 이 새벽의 7인의 레지스탕스의 모습이거나 호텔 루안다의 폴의 모습이거나 하는 모습이 내게는 조금 더 가까운 모습 같아. 아직은. 그러니까 이미 그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딱 찍으면 아닐 것 같아. 그냥 뭘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 아 그냥 포기하지. 라는 생각이 순간 먼저 드는 거야. 그렇죠. 배신만 때리지 마라. 그렇죠. 내가 난 뭐 배신, 너에 대한 배신은 지금 준비돼 있다. 배신 때릴 놈은 아니야.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올, 고발할 거야. 오늘 그 영화들에 나왔던 배신자들 있잖아. 오샥은 있지? 매번 도박하고 이렇게 또 할 거야. 돈을 다 따버리겠어. 복가쳐서. 아무튼 오늘도 네 편의 영화를 성공적으로 쇠가장 없이 했습니다. 오늘 근데 김 PD 약간 지난주보다는 약간 차분 톤이 차분해졌어. 조금 안정. 너 내가 분노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내리막이냐 혹시? 아니에요. 시작해서? 아니에요. 그냥 아까 그분 말씀드려 맞아요. 뭐가? 지난번이 리즈 방송이죠. 아 예, 그렇죠. 우리 리즈는 함부로 많이 오지 않는다. 가끔 온다. 사지절단 메타 붕괴 1편이 김 PD 리즈 방송이었군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다음이 더 기대돼요. 형, 네? 형 더 기대돼요. 아 그런가요? 다음 영화들이 그렇게 1, 2, 3위? 그런가?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와이낫도 없는데 왓더 헬을 좀 아 참 진짜 다음 주 와이낫 어떡하지? 와이낫 없네요. 전화해. 전화 전화 찬스. 전화해서 와이낫 세 개 빨리 울프라고 전화 찬스 빨리 아니 문자로 보는 카톡. 네. 전쟁은 참 영화로만 구경했죠 우리가. 뭐 겪어봤겠어? 정말 영화나 TV나 보여주는 것들 혹은 일부의 어떤 이 문학서적이나 이런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순간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고민해야 될 것들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네 가지의 영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네 개 다 못 보셔도 하나만 보시더라도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대입하기는 너무 쉽다. 내가 그 상황을 주인공과 등치해서 느껴볼 만한 것들이 참 많다. 쉽게 보셨으면 좋겠다로 조언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어야죠? 네, 노래는 뭐 그 플래툰에 나왔던 나는 플래툰에서 그 우리 아까 정은님 뭐 지난 시간에 정은님 김세원 영화 막실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옛날에 중학교 때 플래툰을 소개하면서 이 오키 프롬 머스콕인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칸트리 송인데 그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서 그 플래툰에 나온다면서 이렇게 계속 틀어줬었어. 근데 사실 플래툰에는 그게 라디오로 잠깐 나오면서 걔네들이서 이렇게 마리화나 피면서 듣는 노래거든. 근데 가사가 우리는 마리화나 같은 걸 피지 않는 뭐 훌륭한 병사. 이게 그때 69년도에 나온 영화. 그게 가사예요? 응? 가사예요, 그게? 하여튼 그런 가사가 있는데 이 69년 노래인데
근데 이거 지금 이 영화의 배경은 67년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쵸. 미리 땡겨서 듣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2년을 땡겨서. 그런 게 뭐랄까 이거 좀 오게티냐? 하여튼 뭐 그런데 이 나는 어렸을 때 플래툰의 이 음악이 약간 주제가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 계속 많이 들어가지고 노래가 컨트리송인데도 플래툰 하면 이 음악이 생각나. 아까 뭐 트랙스 오브 마티어스나 뭐 바보의 편을명 아다지오도 있지만 그래서 이 노래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이 뭘 해가드라는 컨트리 가수가 부르는 뭘 해간다고요? 뭘 해가 뭘 해가도 뭘 해가 뭘 해가든지 그러네. 뭘 해가 뭘 해가 야 뭘 해갔냐? 뭐 하여튼 뭘 해갔냐에 말이 하나 안 피어요 우리는. Oki from Muskogee인데 Oki from Muskogee는 지명 이름이고 Muskogee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지명이죠 미국에? 그럼 오키가 머스코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키는 오클라호마 사람을 또 오키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오키 아저씨. 아 진짜 오키? 오키네. 어? 아저씨. 왜 이렇게 얘네들 우리말로 한 거야? 어디서 왔어? 네. 오키 from 머스코기. 머스코기 이거 들으면서 사치절단, 멘탈 붕괴, 전쟁 영화 두 번째 시간을 마쳐도 될까요, 김 PD? 사지절단 멘탈 붕괴 전쟁 영화 탑10은 아까 오키 우는 메스코기에서 왔다 우리 말의 화는 안 피운다 뭐 이런 노래로 정리를 하게 3회다 오키가 왔어 지금 노래 듣죠 오키 우는 저녁 못 먹어 아저씨 감자 드셔 무관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